최선의 성공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입니다. 아버지,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식 마음조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. 어찌하여 내가 경험한 고난을 또다시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, 아버지. 아버지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. 오늘도 우리는 세상 광야에서 살아갑니다. 한번 응답받은 것이 홍해를 걷는 겁니다. 홍해를 건너고 나선 하나님의 장애물이라는 광야에서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. 그 시험거리를 이겨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.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방을 그때그때 주시잖아요.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솔한 말씀을 가슴을 확 열고 심장을 확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.